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을 보면서 나에도 증인에게라는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10장까지 봤는데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나오죠. 거의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심부름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려 그럴 때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그러죠. 에스겔이 한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을 이제 요한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에서 두 번이나 얘기하거든요. 근데 입에는 단데 속에서는 쓰대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꿀같이 달죠. 그러나 전할 때는 고난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는요 집마다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리고 축호 전도라 그랬어요. 축호 전도를 하든 또 친구에게 관계 전도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뭐 아무리 신사적인 방법을 하든 복음은요 복음을 전할 때는 부딪힘이 있어요. 늘 쉽지만은 않아요. 고난이 따라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밤모섬에 추방됐다고 1장 9절에서 이미 말했죠. 서머나 교회 성조 중 몇은 옥에 던지어 시험을 받았죠. 복음 전파에는 핍박과 환란이 따릅니다. 입에는 달아요. 내가 받을 땐 너무 좋아.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눌 때에는 반드시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고 늘 오케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싫어하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받을 때는 꿀 같은데 이 말씀대로 살고 또 전할 때에는 반대가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인하여 슬퍼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죠. 복음 전하는 자는 고난을 받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전파할 때 사람들은 비웃음칠지 모르나 하늘에서 우리 상이 커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쉽지 않아요. 좀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처음 지하 예배당을 구했을 때는 멋모르고 새벽에 이걸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 지날수록 참 이 무게감을 느끼게 돼요. 11장 말씀을 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1절부터 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며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당하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죄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같이 봅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어떠세요? 요한계시록 11장을 처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세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도 해석하면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또 해석해도 안 된다. 성경 전체에 빗대어 보아서 명확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난의 구절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명확한 구절이 어디에 또 있는가 살펴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겠죠.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15절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일곱인의 어떤 재앙 또 일곱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 이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요한이 본 순서일 뿐이지.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뭐 하시리로다?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 하나님의 왕이란 말은 온 우주의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왕도 되고 이 지구의 왕도 되고 태양계의 왕도 되고 혹자들이 얘기하듯이 계속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의 왕도 되십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경 고백하듯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으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넘겨볼게요. 이번엔 24장로가 또 찬양하죠. 방금은 이제 천사가 찬송하는 것이었고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이 찬송하는 것이었고 이번에 24장로 찬송 볼게요. 17절 보세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후로 옷이 빠졌어요. 이미 오셨으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같이 봐요. 시작.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다 하나님의 이 허용 속에 요 정도만 해라 하는 거 허용 속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어이구 어떡하지?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칙을 알려주세요. 자, 10장 4절을 보세요. 큰 천사가 나타나죠.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건 뭘까요? 아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일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일곱 우레가 말한 거 임봉해. 그냥 덮어놔. 기록하지 마라. 왕 되신 주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어떤 것은 인봉하시고 인을 쳐가지고 딱 봉하시는 거예요. 알 필요 없어요. 이것은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나타난 일과 숨겨진 일이 있어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즉히 행하면 되는 것이고 숨겨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봉된 것을 억지로 막 열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 정치 지도자일까? 어느 나라의 대표일까? 근데 죽은 다음에 3일 반만에 일어나? 누굴까?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주님은 인봉하라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는 지나친 호기심을 자제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구절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되는지 알아봐야 되고 성경의 기록을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악한 천사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악한 천사는 몇 명의 귀신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쫓겨난 거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여기까지! 바다가 해안선을 침범하여 넘어오지 않는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명확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명확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록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으신 것. 그러면 이제 거기 감사하면서 성경이 더 늘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두 증인에게로 삼았어요. 나의 두 증인에게. 11장에 나오죠. 11장을 보면은 에스겔을 아는 사람은 이미 알 법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성전을 탁 측량하잖아요. 1절을 보세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게 캐논이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되? 측량하되. 여러분, 성전 대충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물두멍과 제단이 있고, 그 밖은 성전 마당이죠. 근데 마당은 재지 말래요. 오직 성소와 지성소, 거기만,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것들만, 자들만 측량하고,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성전에는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예배하는 척은 했잖아요. 뭐 일요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돼요.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오늘 맥체인 4장 다 읽었어, 끝!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할 때 근데 뭐가 기억나더라. 한 구절이라도 탁 붙는 이런 깊이가 필요합니다. 성전 마당만 오면 안 돼요. 동물 갖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제단까지 가야 돼요. 물두멍까지 가서 손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깊은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은 그 사람만 측량하겠다 그러세요. 그 사람만. 내가 그래도 세례도 받았고 신자 명부에도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3대에 걸쳐서 신자 집안이니 그건 아무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당에 있는 자는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 성전 마당을,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짓밟는데요, 여러분? 몇 달 동안? 42달. 여러분, 42달은 연수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몇 년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죠. 7년의 반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때, 두 때, 반 때. 근데 같은 시간인데
3절에 보니까 증인들이 예언할 때는 또 1260일이라 그래요.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나타난 것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것은 42달이라는 큰 덩어리로 기록했고, 우리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날수로 또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나의 두 증인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서 봅시다. 내가, 나, 내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그죠? 하나님이겠죠.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지금 주어니까요. 그럼 나의 두 증인은 하나님의 증인을 말할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 만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해가지고 짠 나타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를 시키세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때 몇 명씩 묶어서 파송하는지 아세요? 몇 명씩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두 명씩, 두 명씩. 왜 둘일까요? 이스라엘에는 전통이 있어요.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재판을 할 때, 나는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거, 부모를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증거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분명해요. 불충분해요. 증인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됩니까? 두 명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란 말은 충분한 증언이란 뜻이에요.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합법적인 근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중에 남북 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가장 악한 왕,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기억하세요? 바로 아합이죠, 아합. 근데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도와준 그 부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씨 끝내주는 여자예요. 엘리야도 덜덜 떨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 번은 아합이 삐져가지고 잠을 못 자요. 끙끙 누워요. 그래서 이세벨이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뭐가 지금 아합이 갖고 싶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야. 아, 그거 나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땅은 파는 게 아니에요. 혹시 팔았다 해도 언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아신년에 돌려줘야 돼요. 희년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봇이 원칙을 딱 얘기하니까 아합이 삐졌어요. 한나라의 왕이 포도원 하나로 지금 삐지는 거야.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증인으로 불량배 두 명을 고용하라고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깡패 두 명이 내가 나봇이 신성모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두 명이 들었으니까 법적으로 증언이 된 거죠. 여기서 두 증인이란 말은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을 증인 삼으셨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설명자, 변론자, 교수, 선생이 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 되라고 부름받았어요. 우리 친구한테 맛집 한번 소개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야,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재료를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저거 넣고 이렇게 음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내가 가서 먹어봤음. 열나 맛있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증언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온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는 증인으로 섭니다. 이것은 1세기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뒤집으면요. 교회는 증인된 사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촛대는 바로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신자들의 공동체는 항상 증인 공동체, 선지자적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은 뭐야? 3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는 authority, 권위를 주세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란 말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죄 씻음을 받았다, 성결하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1260일을 뭐하리라? 예언하리라. 고린도전서의 예언은 뭐예요?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prophesy, 전파하는 게 예언이에요. 두 증인은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인원이 적어도 괜찮아요. 예산이 적어도 괜찮아요.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자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교회가 전파하는 일을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3대 표지를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말씀. 말씀의 신실한 전파. 두 번째, 성례의 충실한 시행. 세 번째는 성도의 권징. 이걸 이제 디서플린이라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이 종속돼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성찬과 세례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권면도 있겠고 징계도 있겠죠.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사를 하시든 이민을 가시든 교회를 정하시게 될 때 탐방을 다니시면서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는 곳을 꼭 정하시라. 뭐 카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부대시설이 있는 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곳. 그곳에 둥지를 트는 게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고 예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부름받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과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지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니. 하나님이 이러한 선포를 복되게 하셨어요. 아니 뭐 그게 뭐예요? 뭐 하나님 말씀을 뭐 전하고 뭐 나누고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쓰지 못할 뿐이지 쓰면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 나에게 일어나고 다른 자들에게 일어나요. 10절 보세요. 그 증인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 두 선지자. 이 증인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건강해.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전파하는 일에 힘을 보태든지 기도하든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자가 이번에 집을 샀어요. 차도 좋은 걸로 바꿨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고 나도 거기에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뭐 부르키나파소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부르키나파소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이게 탄압이 심하대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인내가 부족하지 않게 기도하는 거. 이게 어떻게
어떻게든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증인된 사명,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가서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군대 얘기를 하는데요. 용서하세요. 총 갖고 싸우는 전투병만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걔네들 먹여야죠. 밥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걔네들 운송시켜야죠. 운전병이 있어야 돼요. 또 걔네들 재워야죠. 군수. 뭐 시설 만들고 다리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군대 안에 얼마나 많은 병과가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운동선수 보세요. 운동선수 혼자 막 메달 달고 멋지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스텝들이 있어요. 끝나면 풀어주는 사람, 계획을 짜주는 사람, 식단 조절해주는 사람, 쉬는 소리 하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멘탈 코치도 있답니다. 상담해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는 모두가 다 스피커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 염두하고, 이 일을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옆에 연보할 때 이 선지자적 사명이 동참하는 거예요. 네팔에, 중국에, 필리핀에 출판을 위해서 캠퍼스에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일종의 선포입니다. 나 오늘 화요일까지 재량 휴일이야. 대박이야. 그러나 나는 멀리 안 가고 오늘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지켜. 이거 우리의 선포예요. 이것을 의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암송성 볼게요. 주보 사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증언이 나오죠. 선포가 나온다고요. 무엇이 증언이요? 선포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찬송의 제사가.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이것도 증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말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오늘 주일 맞을 때까지 찬송을 좀 드려보신 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음악 잘 못하고요. 아니, 지금 음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영과 몸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입술로 노래하면요. 우리의 영이 같이 반응하고 그것이 하나의 선포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 금요일에 이 찬양의 중요성에, 선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역대하 말씀이에요. 역대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이에요.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 22절. 이 증언으로서의 찬양과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역대하 20장 21, 22절. 이 여호사밧 왕이요. 적들의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싸우리라 하면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요. 역대하 20장 21,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증언과 선포로서의 노래와 찬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오늘 급한 일이 있어요. 막 정신없어. 그래서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노래하고 입술로 노래할 때 이 선포로서
주님이 높아지시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의 찬송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감사노트 쓸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5분이라도 착 앉아가지고 오늘 삼시세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숨쉬고 기동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갈비탕 먹고 소화시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뜨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는 놀라운 선포예요. 그때 적군들이 무너지잖아요. 적군들이 지잖아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며 나팔 불 때 큰 찬송이 일어나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24장로도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와 찬양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세요. 너는 복받은 자다. 이건 정신분열 아니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너는 1억을 벌 수 있어 얘기하면 이건 심리학에 기반한 자기개발이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이미 하늘이 안 치운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거든요. 내 영혼아, 네가 왜 어짜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증인의 사명이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찬양하십시오. 오늘부터 전하십시오. 친구에게 헤어질 때 밀어둔 한마디. 할까 말까 두렵지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 훈련 중에 이런 숙제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어떤 분이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차를 하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 저기요, 왜 그러십니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네? 아니, 계세요. 이렇게라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기가 어렵지. 하고 나면 큰 자유가,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작은 순종부터 우리의 선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논쟁하고 변론하기 전에 일단 선포하면 돼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일타강사가 아니라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담담히 알려주면 그만입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때에 뭐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상하시요. 여전히 일하십니다. 1939년에 박관준 장로와 일본 제국회의에서 회개하라 선포한 안희승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을 여러분 권할게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원래 처음 책은 죽으면 죽으리란데 그 다음 책은 이제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두 증인이 죽어요. 근데 막 증언하다가 죽는다고.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증언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신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안 죽어. 그 밑에 거 보세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당해요. 곤란을 당하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늘 환영해 주지만은 않아. 사흘 반 동안 무덤에도 장사되지 못한 시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추레해져요. 그러나 끝이 아니야. 11절 보세요.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는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이 다시 일으켜요. 1939년 3월 박관준 장로와 안희승 여사가 일본 제국의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경고문을 몰래 가지고 들어섭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일본 제국은 회개하고 폭정을 철회하라. 신토교와 기독교 중 어느 것이 참 종교인지 시험해보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 타지 않는 편이 참 종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하고 경고문을 쫙 뿌립니다. 요즘과 같은 시각으로 여러분, 야, 그래서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선포해줘야 해요.
교회는 예수만이 참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증언할 때 건강해져요. 바꿔볼까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험 잘못 보면 옛날에는 아, 나 시험 망쳤어 그러다가 요즘은 망했어요 그런다 그러죠. 이게 놀라운 시각이 변하는데 진짜 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증언을 멈추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작은 무리지만 자비교회 10년 동안 7,000개의 하나님 말씀이 녹화되어 밖으로 송출되었습니다. 뭐 잠깐 본 사람도 있고 무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노출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증인과 선지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에 연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먼저 나에게 선포하고, 내가 먼저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든 말씀 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 중에 가장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요. 아, 어떻게든 우리 친구 김땡땡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걔가 조금 예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건강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누구를 위해 눈물 흘릴 때가 우리가 사실 제일 건강했을 때라고요. 주님, 제가 스피커가 못 된다면 다른 전도자를 붙여라도 주세요. 이거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어. 나의 건강과 나의 입신양명과 나의 합격과 나의 집 구매와. 근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행복이 나에게 덤으로 와요. 이 놀라운 역설이거든요. 바꾸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증인이기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비록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잠깐의 고난을 겪지만 교회가 또 성도가 증인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끝부분을 한번 같이 봐요. 11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1장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여기까지요. 우리를 선지자들이라 그래요. 성도는 선지자입니다. 어찌됐든 주의 말씀을 전하든지 이를 위해 기도하든지 선포하든지 주의 말씀에 연루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로부터 오는 복을 겸하여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주중에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벌컥 나더라고요. 주는 처산 밑에 백합. 이거 아가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하필 예쁜 백합인데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저산 밑에 백합이래요. 거기 골짜기거든요. 죽음의 골짜기에도 사망의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산 밑에 백합이 함께 하시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아름다운 예수님은 그 가시나무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줘요. 지켜주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시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존재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가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두 증인,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로는 부족하고 형제와 자매가 손을 잡아서 어찌되든지 이 사명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때, 그때 교회가 제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선파를 위해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돕든지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기도하든지 내가 가든지 할때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버리면 우리는 망하고, 이거 버리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 위해서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어찌되든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소서. 그럴 때 이 모든 것 더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죽는 것처럼 혼란 겪을 때 있습니다. 답답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막에서도 저산 밑에서도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백합화 되신 예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 증인이 고난을 당하나 주님은 두 증인을 살리시어 높이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증인된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찬양도 안 하고 선포도 안 하고 증언도 안 하고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후원하든지 기도하든지 어떻게든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 애달픈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나의 지인 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전 세계 곳곳에 핍박당하는 자,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을 향한 눈물이 저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지자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로부터 상을 얻고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겸하여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는 방황하던 죄인이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회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놀라운 증인으로 삼으시니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힘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대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